우리 이제 구독자들에게 이제 그 소통을 위한 이제 뭐 당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이 채널은 이제 잡설이에요. 잡설이라고 하는 얘기는 온갖 얘기를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주제는 모든 게 과학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결코 어렵지 않은 과학. 우리 지구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패션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이 소재, 섬유 문명 인구를 한번 따져보면 제 생각에는 99.99%가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섬유 문명을 좀 깨우치고 인도하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섬유와 패션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신석기 시대도 못 갔습니다. 구석기 시대 수준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소비자의 어떤 그 눈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식 수준 그런 거에 맞춰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전부 다 문맹이기 때문에 섬유에 관한 한 이건 뭐 오히려 그 새로운 진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마케팅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타민 섬유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 만든 건데 입는 비타민 해가지고 이제 그 원단에다가 뭐 비타민C를 캡슐을 해서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옷에다가 뭐 어떻게 코팅을 했든 간에 피부가 비타민을 먹나요? 그런데 잘 팔릴까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진짜 효과가 있는, 효능이 있는 어떤 그런 그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보다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소비자한테 어필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저는 패션의 정의를 그 한 개인을 나타내는 두 번째 아이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성별입니다. 어떤 사람을 누군가가 볼 때 남자냐 여자냐 제일 먼저 그걸 보죠. 두 번째가 그 사람의 옷차림. 이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 타인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자료예요. 그래서 패션의 의미를 저는 이제 그 한 개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아이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패션 산업의 화두라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는데 바로 서스테너빌리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속 가능이라고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친환경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에코플랜드리가 이제 발전해서 그 의미를 개념을 확장한 거예요. 패션에서는 그냥 서스테너빌리티라고 하면 그 안에 친환경이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크리테리아가 있어요. 친환경,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원절약. 이 세 가지 주제를 이제 섬유 패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스테너빌리티라는 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우리한테 생각해보고 연구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브랜드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죠.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서스테너빌리티라는 이 화두는 패션에서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 모든 전 업종에 걸친 산업의 이 서스테너빌리티라는 주제가 굉장히 이 세상을 바꾼 그런 이제 그런 화두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라가 여러분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나요? 무슨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무슨 혁신적인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럽의 최서단 라코루냐라는 그 항구 도시, 우리나라 같은 통영 정도 되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난 아마 대학교도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으킨 한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지금도 현재 전 세계 어페럴 브랜드 1위예요. 보통 이제 패션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라도 패션에 관심이 있거나 브랜드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